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민원 서비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관공서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클릭 한 번만으로 생활정보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정보 통합 서비스 민원 24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통합 서비스 민원 24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민원 24 서비스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 신청, 발급, 연락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발급이 가능한 민원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약 천여 종이 있으며 화면 열람과 프린터 출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 민원에는 전입신고, 국세, 지방세 환급청구 등 총 5천여 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 24시 서비스를 이용할 시 수수료 감면 혜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정보통합서비스 민원 24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민원 24 어플을 설치하거나 컴퓨터 인터넷으로 민원 24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원 신청 메뉴와 통합 검색 분야별 민원 지도 등을 이용해 필요한 민원을 찾아 신청 버튼을 선택하고 필요한 신청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인 경우에 본인 인증 확인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에는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발급 후 이용하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민원은 인터넷에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나의 민원, 나의 민원 처리 결과, 신청 내역에서 신청한 민원 내용을 확인 후 프린터를 이용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는 본청과 각 구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총 47대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과 각 구청, 신안동 주민센터 등 10곳에서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성적증명서 등이 있지만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은 해당 관서 근무 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천안시 본청과 분당구청에서는 늦게 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이나 늦은 시간 민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민원분들을 위해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본청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동남구청은 매주 금요일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 교통, 세정, 여권, 건축, 환경 등 천안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전화로 친절히 답변해드리는 전화민원 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민원24, 직장인들을 위한 주 2회 야간 민원실 운영, 그리고 월속 전화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시 콜센터. 이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Let's go!